삼선 시골 밥상. 오늘은 국을 끓이다 보니까 두 개가 됐어요. 하나는 가지, 오이 냉국, 그 다음에 밥국, 그 다음에 호박전, 가지 나물, 오이 생채, 깻잎지, 가지, 호박볶음. 이렇게 상차림이 되었습니다. 자, 국을 떠드릴게요. 여기 이거 이거는 가지 냉국. 가지 냉국? 네. 나 세상에 처음 봐요. 조금만 드릴게요. 어. 맛만 보세요. 저거는 밥국. 밥국. 선생님 말이에요? 봐가지고 저거는 아 이게 그러니까 밥을 갖다가 채국 채국 그지? 밥국 채국. 어 이거는 밥도 채국이세요? 이거는 네. 국산 피자. 국산 피자. 어, 이거 호박 피자. 호박이지 않나? 자, 이거는 담주가 뒤졌다가 아니야. 가지 무침. 가지도 맛있게 나네. 이건 노강 무침. 네. 이거는 깻잎 생채. 그러지 다 됐나? 깻잎 김치. 이건 호박 김치. 됐어? 아니. 은혜는 여기 먹으러 오는구나. 가만히 보이네. 먹으러 오지요. 당연하죠. 먹기 살 위해서 먹는 건데. 바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먹기만 해. 뭐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걸 어떻게 먹나? 다 드셔야 돼요. 야야 밖으로. 아 여자는 못 떨어. 여기 안 돼. 좀 밖으로 하나 좋아. 그거지 않냐? 그럼 이거를 이거 배를 주는 게. 아. 밥을 이렇게 많이. 당 올 안 올라가기 위해서 네. 속을 비우잖아. 그게 좋다예요. 네. 그 먹고 술자 먹는 거야. 밥상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이 가지 냉국이요. 가지 오이 냉국. 이거 먹어보자. 이거 먹어보자. 간장 조금 먹어. 설탕은 1도 안 넣었어요. 오이가 다르니까. 설탕은 왜 넣나? 양을 뭐? 가지도 다 넣어. 그래? 가지에 이거 전물이지. 그걸 여기다 넣으니까 들코나게 맛있어. 가지 찜을 버리면 안 되겠네. 시원하게 돼. 된장만 넣다가. 얼음 넣으면 되니까. 아, 얼음 안 넣었잖아. 얼음 안 넣어도 되잖아. 간이찜으로 먹지 마. 응, 어서 오세요. 왜 그래, 깜짝 놀랐어. 누가 한 번 또 오셨는데, 이거. 이게 냄새가 소문이 나서 오신 동네 분들이 다 지금까지 오시는데? 얘를 안 먹다 보니까 좋다. 네? 얘 안 먹다 보니까. 네. 뭘 처음 드시는 거 아니야? 전. 처음 먹었어. 다 뽑으면. 국산 피자? 네, 국산 피자. 가지를 꽂아야 돼. 아, 이거 너무 뭔가. 아, 난 내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국물 많이 안 와가지고, 되게 해가지고 있었어. 물 생기니까. 이거 고만경이 괜찮네. 응. 이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도 넣고 하시면 돼. 이렇게 해줘도 신라유 찡찡대야? 안 찡찡대요. 안 찡찡댄다고? 네. 아유 우리 김여사가 한 게 최고 맛있어. 맛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야지 또 맛있게 나오거든. 사회생활 할 줄 아네. 이게 여기 부잣집에서는 밥국을 먹을 수가 있는데 네.
부잣집에서는 저걸 만들어줍니다. 아, 바가지? 어. 저걸, 옛날에는 그릇이 딱 저거뿐이요. 그릇 만들어야지. 저거 아니면 먹을 게 어딨어? 조물꾸박이 있지, 조물꾸박. 네. 나무를 이제 판 거, 거기다 네. 밥을 말아 먹거든. 그러니까 소갓집에서는 아악할 새가 없어. 그리고 이제 부잣집에서는 추석날 이걸 갖다 박나무를 만들어. 밥도 맛있지요? 기름에도 볶다가 그냥 소금 넣어 먹고 밥을 한국 여름 맛있대요. 이거 한국 여름 맛있대요. 이거 한국 여름 맛있대요. 이거 한국 여름 맛있대요. 국에 넣은 거. 맞아, 선생님이. 아, 그냥 구워 먹고 이런 건 잘 먹는데. 국에 넣은 거. 약간 누린내 나는 거. 맞아, 누린내 나. 그래서 안 먹어. 써드릴까요? 있어. 말고. 이거 가지나무. 내가 이거 오늘 아침도 구울 것 같아. 맞아.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그 왕십리 오면은 그 맨날 민일김밥 팔거든요. 일어나기는 4시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그거 뭐 씻고 먹어주고 저쪽 한 줄에 1,000원씩이야. 나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이 가지나무 꼬박나무 진짜 맛있다. 야. 요것도 맛있지요. 벌써 다 하셨네. 야, 오늘은 좀 먹은 거리 그래. 매울 때 없어가지고 먹어. 안 그래 많이 달고 안 먹어요 달고. 그럼 모자 들고 가세요? 아니, 누가 아빠 하지 않고 밥 먹으라고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만 안 먹고 앉아서 그래 꼴뱅이실 같이 안 먹자. 누군지 안 하지. 강아지도 절대로. 이거 3개 한 거지라. 어? 3개. 응. 한 손이 누군지 알지? 민정 선생 아주 많이 먹어. 아, 네. 기름 넣는데 10분 넣고 저거 삶는데 10분 넣고 내가 알아. 그러니까 딱 네가 딱 제시가 나왔어. 지금 오는 사람 어떻게? 지가 내가? 지금 오시는 분은 다 드시고 오시고. 밥을 먹고 오죠. 왜? 우리 먹기 위해서 해요. 말고 와요. 이 사람들이 오면은 정말 또 그러니까 물 외에도 이만큼 넣고 호박도 그래 넣고 이래가지고 팔아서 요 호박 3개 있으면 산 거야. 아 애호박 요새 없거든요. 아무리 될까.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왔다. 안 달려. 아니 이건 어제 봐. 어저께 대비를 보니까 인기 순위 남자 1위가 뭔지 알아? 뭐예요? 농담 잘하면서 상대방 실망 주지 않는 남자. 형님이네. 농담 잘해. 얘 보면은 아이 뭐 더 이뻐졌네 이렇게 말이래도. 맞아. 진담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이렇게 반가운 소리.
근데 그 농담으로 그 주변을 이끌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 필요한데요? 말을 된거 많지? 네. 된거 많지? 돈을 써야 돼. 아, 어디가 있어? 그거 진짜 맛있더라 이랬지, 그지? 그럼 지가 들고 가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 놓고 가만히 있는 거라. 그러면 안 돼. 아, 어디 가니까 저 순두부가 그렇게 맛있더라. 야, 그 단두가 먹으면 기가 무릉무릉할 걸? 농담을 했잖아, 이거, 그지? 그럼 내가 누가 사비게 줘야 된다. 그것도 돈이 필요해. 그리고 옛날 핸드폰 본다가 배운다고 수요일 날에 문화원에서 만났는데 두 사람이 주민분들아 그냥 가르치는 사람 사람이 넘치는 지랄이 보통 안 죽을 거다 하고 근데 얼마나 웃겨 나보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아저씨 그 이런 모드랑 야생에 오는 뚱뚱하고 그런 사람 뭐 아들이 다 말아먹었다는 사람 그런 아들 덕분에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랬었는데 거기 서로가 거기에 가서 그 지난번에 밥을 샀어요 그 양반이 근데 내가 그 한 줄을 빼먹었거든 못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장범이라는 양반이 그런 거야 아이고 오늘 나오셨네 이러는 거야 네 오늘 시간 돼서 나왔대요 안 그래도 아무리 형님이 밥 사줬더니 안 나온다고 아이씨 내가 밥 때내게 했는데 안 나온다고 이런 소리 했길래 아이씨 그럼 그러니까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 오늘 두부 요리 여기서 먹었잖아요 그 두부 참 맛있게 잘하던데 거기로 밥 먹을 갈래요 이랬더니 어딘지 모르고 거기 밥 장릉에 오지도 뭐 잘한 데래가 거기 가야 되겠지 장릉에 두부찌개를 하더구만 지금. 아 두부찌개 하는 집이 두부찌개 하는 집에 갔어 아니 거기 가다 보니까 이지아씨도 거기 또 왔더라고 도둑이 아니야 도둑이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밥 한 그 차 두개 두개 빨리 왜 해야 되는 거야 사장님은 그 좀 떨으니까 그렇더라고 갑자기 제가 오늘 제가 사진 찍어 이거 돌아간 거예요 먹어 이거 까지만 네가 다 먹어 아이 배불러 나는 금방 먹을 것처럼 예놓고 볼 때는 뭐 누나 보고 대담 좋아하고 죽는 날까지 일을 안 물고 먹어야 돼 일을 안 물고 죽는 날까지 나는 여기다 건데기 좀 아유 밥 고기 잘 살리네요 많이 먹고 먹거나 가지 뭐 소연은 쓰지도 못하고 배부르면 원래 뭘 못해 배고파야 너무 배고파니까 안 돼요 그래도 더 줄까? 아무것도 쓰려고 그러면 그리고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좀 먹으면 더 맛있네 밥을 좀더 말아 나도 해서 먹어 에이 선생님하고 나는 올라간다 했잖아 뭘 올라가는데 내리면 되지 올라가면 내리네 돈만 먹어 응? 돈만 먹어 바람이 시원하다 맛있다 이거 다 먹어야지 생각 잘 해도 좋아 야 조금만 더 뭐. 한 숟가락에 아유, 민정 언니 한 숟갈 떡.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뭐 많아. 나이 고마운데. 완전히 밥 먹으러 왔구만. 아유, 먹자고 사는 건데 뭐. 이거 냉국은 얼음을 넣으려 하지 말고 정수기 물 있지. 네. 그걸 다 먹어. 그러면은? 정수기 물에 떠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에 넣으면 시원해. 우리 다 해놓고는 다시 없어져 먹기 전에 매웠다 하고 네, 정수기 먹을 수 있어요 시원하잖아 그분이서 뭐 혈압 써서 맛도 다르다 됐나? 그분이 혈압 써서 맛도 다르다 그래 이제 많지만 온다더니 먹방하니까 밥도 해먹고 뭐 그런 남자가 얼마나 좋냐 그 사람이 그들 하는데 또 우리 순정님 사모님은 아주 좋겠네
빨리 빨아줘요. 야, 빨리 가져오러 갔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안 빨아줬으면 좋겠어. 왜요? 아, 새콤할 때가 입지 그냥. 진짜라니까, 진짜. 그거 좀 갈아입어. 그것도 잔소리예요, 또? 그럼 잔소리지요. 아유, 그럼 하지 골... 말어. 마누라, 뭐, 야, 마누라, 이제 그거 깨라, 치워라, 그래. 그것도 권력이라고. 권력? 어, 안 빨아줬으면 좋겠어. 아, 빨리 하려면 권력이야? 권력이지. 뭘 해주는 건 권력이요. 가져가는 거는 그거. 이게 뭐야, 이게, 어? 좀 깨끗하게 입어. 그러니까 빨리. 더러우니까 빨리. 부상은 맨날 입지. 그래, 그래야 돼. 배고프니까 또 먹는 거고. 누가, 아유, 실망을 하는데 참 그 난방 좋다고 이제 이래니까 그걸 우자를 입더라. 안 팔고. 네, 네. 어.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여자들이니까 그냥 남자들 보고 아유 그 남방 진짜 이쁘네 체크 남방 안 뽑아서 누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있어요. 아 그렇다고 빨고 입어야지 냄새는 체크를 못 가지. 우리가 남자는 빨고 입었겠죠. 안 빨고 입었으기도 치야. 피자. 아. 국산 피자. 얼마나 잘 먹었는지. 결론은? 저, 밥국은 다 통통. 맞아요. 되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